이 다음 영상처럼 말이죠. 넘어간다니까 그냥. 이거는 빠하 빠삐용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또 사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네, 뭐 초보분들한테서 많이 볼수 있는 거죠. 제가 몇번 강조했습니다. 그죠? 우코너예요. 완만한 우코너. 이걸 코너라고 하기도 어렵지. 근데 지금 앞서가던 분은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초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토바이 코너링. 나는 내대로 오른쪽으로 눕어서 오토바이를 당겼다 생각하는데 보시면은 빨딱 서 있죠. 빨딱 서서 중앙 분리대에 가까워지도 하면서 넘어갑니다. 이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코너를 돌아갈 때 솔직히 필요가 없는 카운터를 줘서 그렇다고 보는데, 필요 없는 카운터가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체에 힘이 막 들어가 긴장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는 린앵글을 줬는 방향으로 핸들이 알아서 좀 돌아갑니다. 셀프 스티어라고 하지. 이 셀프 스티어를 방해하는 동작, 최소한 힘을 빼고 셀프 스티어가 가는 대로끔 해주면은 최소한은 이런 일은 안 생기지만, 셀프 스티어를 방해하는 동작으로 내 몸을 오토바이에 고정하고 있는 거를 핸들에만 의지해서 오토바이 고정해서 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들도 많고요. 이런 경우에 사고는. 저 또한 이제 언제냐? 한 12년, 13년, 13년 정도 전인가요? 12400, 이종소형 입문을 12400으로 했어요. 12400 처음 사가지고 오는 날 중앙분리대 갖다 때려 박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우코너인데 커브를 난 내대로 당겨서 돌아간다고 하는데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계속 중앙분리대 가까워. 저는 중앙분리대 스칠 뻔 했었어요. 이 다음 영상처럼 말이죠. 넘어간다니까 그냥. 이거는 전형적으로 초보자들 예입니다. 이분은 근데 진짜 큰일 날뻔 했어요. 이거 추월하려고 중앙선 넘어간 거 아닙니다. 본인이 컨트롤 못해가지고, 야간에 사람은 운전할 때 시각적인 정보, 시야에 굉장히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면서 거리감이라든가 커브의 완만함, 이런 걸 바탕으로 판단을 해서 속도, 그리고 커브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부터 결정이 돼요.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은 시야도 잘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보자. 과속도 과속이네요. 그죠? 밤에 잘안 보이는데도 과속을 했고, 그리고 초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행히 차량 운전자들이 잘 피해줘서 이분은 살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쇄골은 부러졌을 확률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오토바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노출되는데, 이게 초보자들한테서 많이 일어나. 이 중에서 자동차들이 못 피했으면 중앙선 침범 정면 충돌로 해당 라이더 사망했습니다. 그죠? 근데 자동차들이 피해줘서 사망하지 않았던 거고. 자, 이거, 예, 원인, 그렇습니다. 뭐, 과속이죠? 과속입니다. 일단 과속이에요, 원인은. 과속했는데, 과속으로 커브를 못 돌았어. 못 돌아서, 시골 농촌길, 우리가 이제 투어를 나가면 많이 접하는 길들이 보통 이런 식이죠. 도로가 있고, 노견, 도로가 쪽에, 아스팔트 포장이 끝나고, 이렇게 완충형, 뭐, 그죠? 모래, 숲풀, 뭐고, 모래나 잔디 깔린 풀 깔린 지대가 있고, 가쪽으로는 뭐, 수로가 있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오토바이, 모래 밟으면 넘어지죠. 여기서 뭘 해도 넘어집니다. 근데 이 라이더, 나름 침착하게 잘 했어요. 침착하게. 과속했는 거 빼고는. 이거는, 뭐, 애스턴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지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도 안된 상태라 하면은 지금 129km가 123km인가 그렇죠? 높아요. 여기 정상적으로 탈 거면은 한 50km, 60km대로 돌아가야 되는 코너길입니다. 근데 솔직히 뭐 과속기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속도, 합법적으로 이제 법규 위반하지 않는, 과속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속도로 시골길을 주행을 하지만, 앞에 도로로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삐져나갈 수 있어요. 초보들. 첫 투어. 시내 주행에서 바이크를 타면서 바이크 조작이라든가 이런 데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아유, 이제 우리도 밖에 바람 좀, 콧구멍에 바람 좀 열어 가자. 경치 좋은데 오토바이 타고 이제 좀 바람 좀 쐬러 가자. 해가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다치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다치면 그분은 돌아와서 다시는 오토바이 안 탑니다. 오토바이 접지. 오토바이 이래가 사고 났는데 진짜 위험하더라. 답이 없더라. 이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살아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선 침범,
금방 이정영 중앙선 침범했는데 맞은편에 차가 나왔어. 차를 못 피하고 갖다 박았어. 정면충돌,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사망사고입니다.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어요. 속도를 과속을 안 하더라도 초보들은 충분히 제 차선을 유지를 못하고 넘어갑니다. 오토바이 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딩 스킬이고 나발이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현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데 어떤 커브, 그러니까 코너링, 커브를 돌아가더라도, 구배를 돌아가더라도 내 차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차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트레일 브레이킹이 어쩌고 린 앵글이 어쩌고 자세 그리고 이제 니 그립이 어떻고 프론트, 리어, 서스펜션, 하중, 트랙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공도에서는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이 차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굳이 트랙 갈 필요가 없는데 왜 코너링 스킬을 배웁니까? 트랙에서 초를 재면서 타임어택 할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그 스킬이 내가 이 오토바이 커브를 돌아가는데 필요한 유지를 하는데, 이 차선을 넘어가지 않고 딱 그 차선 안에서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스킬이 그거기 때문입니다. 레이싱 스킬이 왜 공도에서 필요하냐, 필요 없는데 가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눌러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건 백날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오토바이 타오면서 느낀 바로는 이런 라이딩 스킬이 공도에서 안전하게 타는데 매우 중요하고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몸소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노? 내가 뭐긴, 난 사람입니다. 네 선수도 아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데? 선수들이 오토바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라 하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몸소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도 죽을 뻔했어요. 나도 여기 영상에 보는 것처럼 이 차선을 유지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간 적 있었어요. 근데 마침 맞은편에 차까지 왔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서, 나 그때 박았으면 난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오토바이 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고 나서 크게 다쳤으면 오토바이 다시는 안 탈란다 이러셨겠죠. 근데 저는 운 좋게 그때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안전하게 이렇게 어떻게 탈 수 있을까 뭐 찾아보니까, 시선 고정, 시선 유지하는 방법, 뭐 오토바이의 트레일 브레이킹, 오토바이 브레이크 컨트롤, 트랙션을 어떻게 하면 실어줄 수 있나, 스로틀 컨트롤, 서스펜션 컨트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다가 보니까 나도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알게 된 거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나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들,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바.